기생충을 이긴 엄마의 사랑. 우리 집 식구는 총 4명이고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작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지만 나는 그 반지하 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뭐 반지하라곤 해도 원룸처럼 작은 집은 아니었고 방 두 개에 거실이 딸려 있었나? 너무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네. 아무튼 우리 집은 어느 가정보다도 화목하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집이었어.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사회의 삭막함, 무서움, 단절 이런 좋지 않은 단어들을 실감한 곳이기도 했지. 내가 아직 어렸던 시절, 지금은 키도 크고 엄마 아빠를 지킬 수 있는 몸이지만 그때는 막 이제서야 말을 배우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된 나이였지.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날씨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랄까? 그냥 소소한 느낌? 그런 날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신혼답게 정말 사이가 좋았고 뭐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장난도 서로 많이 치면서 다정하게 지내셨어. 그런데 그날 아빠가 엄마에게 뽀뽀를 한 후 회사에 나가셨고 한 10분 뒤에 초인종이 울린 거야. 인터폰을 보니까 화면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파란 화면에 반대집 문만 비치고 있었어. 엄마는 아빠가 서류를 놓고 가서 다시 집에 가지러 온 뒤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셨대. 아빠는 자주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왔습니다 하면서 장난을 치셨다는 거야. 우리 아빠는 밖에서 일할 때는 무섭고 말수가 적은 분이시지만 집에만 오면 엄마에게 온갖 장난을 치는 그런 장난꾸러기셨거든. 그런데 그날도 그런 줄 알았던 거야. 엄마는 아 뭐야 자기 장난치지 마 뭐 놓고 갔어? 라고 말하시면서 의심 없이 문을 여셨고 끼익하는 문소리의 잡음과 함께 서 있던 사람은 아빠가 아닌 칼을 든 낯선 남자였대. 외견은 한 158 정도의 작은 키에 덩치만 큰 그런 남자였대. 아, 게임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저레벳 고블린처럼 냄새나게 생긴 사람이었을 거야. 엄마는 순간 방에 있는 내가 생각났고 아리야, 문 닫아! 하고 소리치셨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당시에 오빠는 피아노 학원을 간 상태였고 엄마에게 지켜야 할 대상은 나 혼자였지. 그런데 나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걸어다니기만 하던 나이여서 멀뚱멀뚱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그 남자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저지했어.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대. 계속 문을 닫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남자는 문틈에 발을 넣고 들어오려고 계속 힘을 쓰더래. 엄마는 다시 내 이름을 불렀어. 아리야, 아빠 오라 그래. 아빠 깨워, 얼른.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는 씩 웃더니 걸쭉하고 쇳소리 나는 역겨운 소리로
없는 거 다 알아. 라고 말했다는 거야. 엄마는 그 말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너무 무서웠대. 그리고 그 순간, 아, 이 남자 계획적이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구나. 꼭 막아야겠다. 아니면 내 새끼가 다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야. 그 남자는 우리 아빠가 출근하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었던 거야. 지금 이 시간엔 엄마밖에 없는 걸 알고 있는 계획적인 범행이지. 쓰레기 새끼. 장시간 계속되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반대집 남자가 문을 열고 이 장면을 목격했대. 엄마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었대. 그런데 글쎄, 그 반대집 남자가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더래.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해주지 않았고, 아니 어이가 없어서 신고라도 해주던가. 엄마는 순간 그 반대집 남자에 대한 분노와 나를 지켜야겠다는 힘으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그 남자를 밀쳐버리고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갔대. 그 남자는 헐레벌떡 도망가고 엄마는 바로 아빠에게 전화했지. 나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이 상황들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 하지만 아직도 또렷이 그 장면은 기억나. 엄마의 여린 팔과 목 쪽에는 손으로 핥힌 자국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런 엄마에게 연고를 발라주며 등에 파스들을 붙여줬던 우리 아빠의 모습. 오직 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있던 남자와 싸웠던 우리 엄마. 결국 한 며칠이 지났나? 우릴 도와주지 않았던 반대집이 빈집터리로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 우린 이사를 갔고 범인이 같은 사람인 건 모르겠지만 그때 그 남자가 신고했더라면 잡혔을 텐데 말이지. 그 강도, 결국 그 나쁜 놈은 잡히지 않았어. 그 놈도 어느 부모의 자식이고 가장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님들 생각해봐. 지금 그 강도가 이렇게 범죄에 실패하고 씩씩거리면서 다음에 다른 집에선 성공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리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밥도 먹는다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옷도 사주고 볼에 뽀뽀도 해준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 우리가 지금껏 왓썸님의 미스터리에서 들었던 사이코들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 참 오감을 곤두세워서 경계할 수밖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랄까? 딴소리지만 나는 한 번도 부모님과 싸운 적도 내가 대든 적도 없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부모님과 싸웠거나 내가 자주 대든다 이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보다는 자식부터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에요. 뭐 가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상한 부모들 말고요. 10대 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지만 20대부터는 자식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순간의 알량한 고집보다는 나중에 미래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